사랑 내 곁에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듣고 있습니다. 오지리의 찻자? 이렇게 좋을 수가. 음악이 좋아 오늘 선곡이. 스팸?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가 갑자기 듣고 싶었어요. 내 발을 어깨 위에 두르고 내 발을 어깨 위에 두르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첨보웰리스 캠핑장으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좀 뭐 야위어 보인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고요. 뭐 헬스케 보인다 빨리 충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근데 저 괜찮습니다. 약간 뭐 감기 정도의 이런 기운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캠핑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러면 그냥 의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캠핑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했어요. 여기는 A구역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곳에 지금 사이트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의자입니다. 요즘 계속 들고 다녔던 테이블. 이거는 그냥 차에다가 두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요. 저는 이제 그냥 손에 익어서 너무 간단합니다. 랜턴 스탠드는 제가 요 두 개 들고 다니는데 거의 하나만 꺼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설거지망 이런 거 둘 때 요 스탠드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이랑 이런 거 가지고 왔고 이거는 이제 양념기. 제가 다이소에서 산 빗자루 엄청 잘 써요. 여러분 빗방울이 되게 어이없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프 요 앞에 제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치려고요. 이게 계속 신경 쓰이면 짜증나니까 그냥 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0. 차량 쪽에는 연결을 해놨고요. 이쪽에다가만 핵을 박아서 알아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프탑 텐트도 쳤고 타프도 조그맣지만 해놓으니까 이제 낙엽 떨어지는 거랑 빗방울 조금씩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저기는 철수였나? 요즘 되게 늦게 철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구나.
저는 이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쓸 물 담아오고 쓰레기 봉투랑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다녀올 건데 이 제품을 오늘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청설모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위에 돌아다니면서 엄청 큰 무슨 방울들을 막 떨어뜨려. 이놈의 새끼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어폰인데 귀를 막지 않죠? 이렇게 착용하는 골전도 이어폰이에요. 제가 요즘 가을 노래에 빠져있거든요. 간식 타임 가진다고요.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소리 나는 잔이에요. 집에서 혼술할 때 먹는 술잔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때 제가 구독자분 만났을 때 저희 순데렐라 언니가 준 술이거든요. 진짜 계속 냉장고에서 보관한 술인데 너무 예쁘죠? 직접 만든 술이래요.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은 좀 독하다 그래가지고 좀만 먹고. 뭐야? 아, 독하다. 어? 맨 처음 목 넘길 때는 맛있는데? 이래가지고 가득 따랐는데 여기로 넘어가니까 독하네? 토니고토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잔에다가 너무 가득 달아버렸어. 어떡하지? 아, 맛있다는데. 매실인가? 너무 맛있는데? 아, 뭐 먹을 게 없나? 엄청 큰 게 떨어졌나봐 위로 이것들이. 먹고 남은 거예요. 밤 이거가 이걸 먹을게요. 안주로. 짠. 언니 고마워. 여러분 저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이 이어폰이 샥즈의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제가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 제품은 귓구멍에 꽂지 않고 바로 이쪽 광대뼈 라인에다가 이렇게 딱 착용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소리를 전달하나 했더니 이 광대뼈 있는 쪽에 이 뼈를 통해서 소리의 진동으로 달팽이관으로 직접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착용해 보니까 소리가 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들려. 그래서 더 놀랐어요. 제가 캠핑장에서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폰 많이 끼잖아요. 근데 사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
음악을 듣거나 뭐 소리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아웃도어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 같은 경우는 주변 상황이나 주변 소리를 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웃도어 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폰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더라도 아니면 제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도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음악을 듣고 출근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자전거 소리, 자동차 소리 다양하게 주변 환경에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귀를 온전히 닫아버리면 조금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빨리 이렇게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오픈형 이어폰이 진짜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아웃도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진짜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오픈형 이어폰을 쓰면 너무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음악 듣고 있어도 주변에서 울리는 소리, 새소리 다 들리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끼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내 일상 속에 BGM이 깔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혼자여도 혼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니면 혼자인 느낌을 훨씬 더 뭐라 그러지? 부드럽고 깊게 느낀다고나 할까요? 지금 노래 또 너무 좋아. 나 항상 그대를 나옵니다. 올 수 없어.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이렇게 가을에 여러분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캠핑을 하면 뭔가 진짜 기분이 너무 편안합니다. 불 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아 그리고 음악 들을 때 여러분 캠핑장에서 웬만하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진짜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음악은 정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막 그 감성이나 이 감정에 내리꽂는단 말이야 이 음악이라는 거는. 그래서 개인 취향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따 저녁 막 요리를 못하니까 적당히 먹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저는 이 컬러지만 남편은 블랙 컬러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네 가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블랙 컬러만 선호했을 텐데 좀 밝은 컬러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음악은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의 달 김건모. 지금 플레이리스트 어때요? 아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이 케이스에다가 요거 하고 충전기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남편 건데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너무 괜찮아서 제가 남편도 줬어요. 이렇게 일부러 컬러 보여드리려고 남편 거 뺏어왔어요.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요즘 이 가방에다가 그냥 다 가지고 와요. 티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냄비랑 여기 들었어요. 밥할 냄비 여기다 이렇게 담아갖고. 오늘은 여러분 제가 밥을 해 먹을 거여가지고 냄비 반찬 덜어 먹을 뭐 이런 접시들, 떨어 먹을 시에라,
다음에 스토브, 오랜만에 소토 레귤레이터 가져왔고요. 어머! 생각이 난다. 미치겠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스팸은 여기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저는 이거 20cm 작은 거. 제가 촬영할 때 말하려면 이어폰 항상 빼야 돼요, 듣고 있다가도.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서 되게 편합니다. 저 지금 음악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쌀을 씻어왔어요. 이게 남편이 선물 받은 한우 선물 세트인데 이게 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고기 묵국을 끓여보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 생채하고 남은 무. 요즘 집에서 반찬해가지고 그거 한 거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밥부터 해놔야겠죠? 새를 알아보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보이나? 낙엽이랑 뭐 그런 게 엄청 떨어져. 뭐야? 바람이 갑자기 부는 건가? 엄청 떨어지네 지금. 응? 겨울 날씨처럼 이 나무가. 물이 좀 많다. 불려온 쌀이라 이 정도 없어도 되는데. 얘를 치워야겠다. 핏물을 좀 제거해 놓을게요. 키친타월 해가지고. 좀 얇게 썰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소고기 묵국을 끓여볼 건데요. 아, 요거 약간 맛술이랑 뭐 참치액이랑 등등 해가지고 담아왔고, 핏물 뺀 소고기를 넣도록 할게요. 역시 많다, 많어. 이렇게 무밥은 잘 됐어요. 무 이거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야? 이미 간이 맞는데요? 제가 집에서 딱 맞게 가져왔나봐요. 간, 국간장, 참치액, 그 다음 맛술, 그리고 다진 마늘, 이것도 뭐였지? 칭찬해. 사일 여기 올라오시려고 하니까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뮤직에서 아니 이렇게 음악을 잘 추천해준다고?
일단 처음에 이문세 노래 하나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쭉 추천 노래인데 지금은 노고지리의 찾자? 아 근데 음악이 지금 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먹을까? 길게? 칼로리 어마어마하던데 스팸이 먹고 싶더라고요. 노고지리?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들으면 아실 것 같아.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아 이런 신세계가 있다고?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음악을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볼 때도 촬영할 때는 또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소리를 끄거나 또는 이어폰을 착용해야 되는데 답답하거든요. 예, 지금 너무 편하네요. 내게로 흐른다. 이것도 남기면 뭐합니까? 다 구워버려야죠. 좋다. 여러분 저의 플레이리스트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이렇게 좋을 수가. 음악이 좋아 오늘 선곡이. 알게 되지. 노래가 엄청 신나요. 음악이 술 안 먹어도 취하게 하네 이거. 미야말로 누가 뭐래도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이렇게. 아, 얘 너무 신이 나네. 미쳤다. 아, 캠핑장에 이 음악 추천합니다. 아, 근데 꼭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블루투스 말고. 꽃보다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 이게 음악 없이 그냥 영상으로 저 편집할 때 보면 현타 올걸요? 누가 뭐래도. 일단 도마에 스팸은 올려놔야겠다.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근데 이게 스팸보다는 확실히 라이트해서 그런지 제가 그때 김치볶음밥 했을 때 스팸보다 더 맛없더라고요. 자, 지금 플레이리스트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여기 아까 떠났던 그 거품은 일단 이쪽에다가 덜어놓을게요. 무슨 얘기잖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도라지 볶은 거, 이건 무생채, 얘는 도라지 무침. 제가 다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인데? 술 스팸? 술? 그럼 제가 패온 반찬이랑 국. 여러분 말해 뭐예요?
제가 이번에 집에서 한 반찬도 다 성공했거든요. 무생채도 완전 상큼하게 잘 됐고, 근데 도라지 이 볶음을, 그러니까 도라지 나물, 약간 얘는 파기름 내고 좀 그렇게 했는데 색이 약간 좀 갈색이 됐어. 내가 뭐 넣어서 그렇지. 아무튼 쟤는 좀 그렇고, 이거 도라지하고 오이하고 초무침한 것도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우리 남편 저녁 먹여주고 싶네요. 통설모가 계속 떨었어요. 저 스팸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눈물 나게 맛있어요. 밥 먹으면서 좀 울어도 돼요? 근데 아이고, 잘 끓고 있네. 줄이고 뭔가 음악을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미 막 기분이 막 좋아졌었어. 충전이 됐었는데 음식까지 다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맛있는 술이 있어서 기분이 또 더 좋고, 안 좋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복해. CRS. 이거 언니한테 무슨 술이냐고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야지. 제가 이 씹는 맛 때문에 도라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뭐 살림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결혼은 10년이 넘었어도 제가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살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 해봤어요. 작년에도 반찬은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약간 조금 더 다양한 거에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리하고 막 칼질하고 막 그냥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조리 도구 만지고 주방용품 뭐 사고 막 그런 게 막 힐링이라 오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 냄비는 캠핑용은 아니고, 뭐 캠핑용이 따로 있나요? 뭐 집에서 쓰는 냄비인데 제가 이거 두 개 있어요. 원래 기존에 하나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세일하길래 얼른 하나 더 사서 그냥 두 개를 갖고 있던 냄비여서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캠핑에, 요즘 좀 캠핑에 얘를 데리고 나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거 스팸 맞나, 이름이? 스팸 맞네요. 이제 밥 먹고 장작 해볼게요. 여기서 한 자기 이어폰 끼고 코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생채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무생채 처음 만들었는데 성공해가지고 완전 해피해피 했습니다. 남편도 잘 먹어줬어. 어두워진다, 그죠? 선물 받은 고기 좋은 거였나봐. 맛있다. 도라지 나물,
얘는 좀 제가 오래 해가지고 약간 씻는 맛이 드네. 지난주 에어박스 망한 거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거 업로드 하고 있을 때가 제가 도토리 페스티벌 스텝으로 일하고 있을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을처럼 이렇게 이게 맞냐? 세 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차 한 잔 마실까요? 저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반듯하게 자르는 거 좋아해요. 맞아, 향이 확 좋은데? 오, 이거 향 진짜 좋다. 저 처음 마셔보는 티거든요? 스푼 꺼내기가 귀찮으니까. 여러분은 그 명절에 수리남 보셨어요? 저 수리남 재밌더라고요. 되게 무거운 소재인데 깔끔하고 담백하고 되게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잘 봤어요. 아, 좋다. 네. 진다네. 이 노래 뭐지? 저희 남편이 옛날 노래 많이 알아가지고 노래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딱딱 나오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저희 남편이 음악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추천해주는 플레이리스트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유튜브 뮤직. 지금은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음악 듣고 있으면서 풀벌레 소리도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캠핑의 밤을 그냥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지를 양말 안에다 넣어버려요. 제 명절에 읽겠다고 책 두 권 받았는데 다 못 읽고 한 권 지금 반틈 좀 넘게 읽었어요. 한 60%? 그래서 그거 이어서 읽고 근데 음악이 뭐랄까 소리 없는 클래식 음악으로 바꿔야겠어요. 책하고 안 맞아. 아, 이 가을 플레이리스트 좋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글 읽으면
쓰려고 하고 후기 남기고 독후감도 쓰고 막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는데 진짜 요즘은 영화고 소설이고 뭐 그냥 냅다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것만 같아가지고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씻고 지난번과 똑같은 그냥 세팅입니다. 매트 깔고 침낭 하나 덮고 그렇게 잘 거예요. 왜 안 깨, 안 깨. 네, 여름방학 특별편 찍는다고 인제 갔을 때 웃기려고 앞머리 잘랐는데 그게 안 길어가지고 계속 지금 이 난리예요, 앞머리. 제 머리가 그렇게 빨리 기는 편이 아니어서 이 앞머리 어떡해? 300짜리, 450짜리입니다. 아침 커피니까 많이 450에 먹겠어요. 살짝 더워져서 티를 벗었습니다. 커피가 450ml 잔 다른 게 무색하게 양이 적네. 물은 조금 더. 이거 더블머그 있던데 검색해 볼까요? 그래, 내가 그때도 이렇게 보다가 비싸서 안 샀던 기억이 나. 사지 말까? 또 이러다 안 사. 그때도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놓다가 안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미니멀 옥수도 비싸. 아니, 무슨 컵 하나 사려고 했더니 5만 원이고 두 개 사려고 하니까 10만 원이네요? 안 사, 안 사. 내가 안 산다. 그래, 꼭 굳이 뭐 이렇게 캠핑컵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뭐 접어줬다 펴줘야 되나? 그러지 않는 컵은 많아요. 뭔 놈의 갑자기 막 남은 집들이. 호떡을, 어머, 불이 센가 보다. 커피 좋다. 아침에 너무 좋다. 아, 근데 새소리 약간 시끄러운데?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가 갑자기 듣고 싶었어요. 내 발을 어깨 위에 두르고 이루고 이 기분 따라 따라따라 훌쩍 떠나볼래. 아우, 고마워. 맛있다.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쿠팡에서 샀거든요? 그냥 간식으로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 없이 약한 불에 팍팍 넣으면 가요. 여러분은 영탁이 좋아하나요? 임영웅 좋아하나요? 임영웅 신곡 들어볼까요? 영탁은 좀 신난다면 영웅이는 막 촉촉하죠? 우리 어머님 임영웅 좋아하더라고. 아이고야, 가서 몰라. 이런 노래는 다 저작권비 내고 쓴다고 해도 엄청 비싸겠다. 우리나라 가요, 그죠? 혼자 캠핑하면서
음악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종종 드는 생각이 뭔 줄 알아요? 그래, 다 괜찮다. 다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다. 괜찮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올 그렇게 바득바득 시열하게 살아야 하나. 지금 이렇게나 좋은데 바람이 또 저렇게 불어 멋있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제 오늘 아침 좀 촉촉히 있어 볼게요. 이따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카메라를 켜야지. 아, 근데 왜 눈물이 날 것 같냐? 여러분, 방금 루프탑 접었는데, 와, 이번에는 약간 고생했어요. 제가 너무 내부 문을 꽁꽁 다 닫은 거예요. 근데 텐트도 이렇게 말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기 빠지는 구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아지지가 않잖아. 하... 그래가지고 땡겨도 땡겨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계속 문 조금씩 다 열어놓고 이렇게 땡기니까 됐어요. 아, 너무 기본적인 걸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 힘이 다 빠졌네. 아, 땀 많이 흘렸어. 아, 이거는 제가 차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나중에는 좀 변색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관리해줘야지 그래도. 아우야, 사장님이 밤 주셨어요. 여기 그 밤 체온도 있다고 하네요. 집에 가서 쪄 먹을 거예요. 일부러 챙겨왔어요. 하나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또 집에 가서 먹을게. 모아서 잘 됐다. 아, 도토리 떨어져. 여기 위에 도토리 나무 있대요. 여러분은 다들 요리 잘해요? 저는 기본적인 거는 할 줄은 아는데 다양한 집밥에 이런 반찬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막 재밌는 약간? 그리고 막 하나하나씩 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러면서 막 신기한? 여러분들은 주부 만렙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가 키우면 요리 막 집에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실 것 같아. 크게 이 정도 가지고 어수선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봐, 이제 안 오잖아 또. 10분이 뭐야? 3분? 여기 청설모 애들이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모르고 뭐 떨어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걔가 막 나무 타고 내려와가지고 악악악악 하면서 막 쫓아온다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옛날에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제가 우리 오빠한테 고등어 김치찜을 해줬는데 사실 그때 그냥 너무 센 김치였고 끓이는 것도 오래 끓여가지고 그 김치하고 고등어하고 맛이 서로 섞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흉내만 내서 했는데 진짜 맛없었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 편의점에 가가지고 무파마 라면 사와가지고 먹었잖아요. 우리 남편은 맛없으면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먹었어요. 우리 남편 라면 먹고.
아, 너무 웃겨. 그때 생각하면 진짜 웃겨. 무파마? 무파마? 나 맞나? 그 라면 이름? 아무튼 그것만 보면은 그때 일이 생각. 나쁜 놈. 아니야. 내가 못 먹을 음식을 줬으니까 내가 나쁜 년인가? 아유, 몰라. 웃겼어, 아무튼. 섭섭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이어폰은 블랙은 이거예요. 블랙하고 이렇게 보시면 블랙은 차도 뭐 완전 자연스럽겠죠? 저 만약에 직장생활 했으면 블랙 했었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할 때 이어폰 끼고 있으면 뭐라고 해도 이거 끼고 있으면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어폰이라고 누가 보기에는... 어닝은 아직 진짜 고민 중이에요. 270도를 할지 그냥 이렇게 180도를 할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스타일대로 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하늘에서 뭐가 많이 떨어졌는데 파프 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캠퍼분이 오셔가지고 저 지금 빨리 그 자리는 이제 치우고 벗어났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왔고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즐거운 가을 캠핑 하세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이 근처에 있었는데. 야, 비둘기 차 오잖아. 비켜. 안 비킬 거야? 안 날아가. 야. 진짜. 너 진짜. 진짜 얘네 웃긴다.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녕.